지금부터는 식탁이 있는 삶의 대표이사로 계시는 김재훈 씨를 모시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잘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람들이 직무에 대한 몰입도도 높여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참 사업가는 보통 해서 뭐 못하죠. 저는 이제 건사든지 뭐 암호사업이든. 박사님이 쓰신 이제 자기 경영 노트라든지 이런 책도 아, 제가 그렇습니까? 보고 그 다양하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회사마다 성격이나 구조나 스트럭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HR의 이제 분야, 인사 분야, 그리고 좋은 인재를 자기 계속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건 예.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런 게 어떤 게 일단은 뭐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기본적으로 나누기를 제일 잘해야 된다. 아하. 그리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나누기를 잘해야 되고, 가치와 비전을 예, 공유해야 제가 된다. 이제 올해 신무식 때도 한 얘기가 명령 없는 조직을 만들자, 우리가. 모든 정보가 공유돼야 되고, 각자가 주체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 조직 문화를 만들자. 각자가 주체성이 있으면 예. 뭐 1만 배, 10만 배할수 있는 거죠. 네네. 주체성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가 되자. 그렇지, 프로가 돼야지. 예. 잘해야지 뭘 하면.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야 되지. 뭐, 야근을 오래 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야근을 안 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내고 더 많은 폭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업무 몰입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수 있으면, 그건 엄청난 건데,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당연히 사내 복지 문화나 이런 거는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서.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하려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그게 또 맞습니다. 뒷받침이 될거 이게 다 전반적인 환경 요소들이 아니에요. 절묘하게 이루어져야만 운영이 가능한 구조겠더라고요. 저희가 불과 한 10년, 11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할 때는 저희가 막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는 이제 뭐 6시 반대 무조건 퇴근하라 합니다. 퇴근하라 하고 또 그리고 휴가를 쓰거나 외출을 가거나 연가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치 보는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긴박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야근을 할수 있고 그렇지만 당연히 물론 이제 상대적인 관점이겠지만 노동자의 뭐 복지, 직원들의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에 따른 반대적인 또 상황들도 조금씩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이제 제가 젊은 날 이렇게 뭐 일을 할 때는 그때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나 자산이 축적돼가지고 일정 시간이 넘었을 때 상당히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은 그냥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이렇게 그냥 돈 받은 것만큼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 그게 모든 자기가 보내는 시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런 데 대한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잘서 있으면은 굉장히 자신의 젊은 날좀 멋지게 보낼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회사도 기여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런 거는 좀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게 예, 직업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직무관이고 맞습니다.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누구나 열정은 있을 수 있는데 사명을 갖기에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환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 요즘 뭐 공유 주방부터 해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되고 있고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또 예전만큼 그런 이제 애사심이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느슨해진 게 사실이라고 보고요. 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시간들은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한다 해가지고 회사에 어떤 사람이 1년에 머물다 가면은 어떤 사람 한 달을 머물더라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정도의 밀도 있는 그런 삶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뭐, 대한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철학 같은 게 좀 서 있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직원 개개인의 상대적인 또 살아온 배경이나 또 뭐 이 직종 자체가 본인한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맞으면 빨리 떠나야 돼요. 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적인 시각에서는 기업이 직원들한테 어떤 가치를 그만큼 공유를 하고 또 기업이라는 건 그렇게 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복지를 잘해주려고 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거는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보석 같은 직원들을 오래 잡아두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레벨에 있던 직원들을 보석으로 정말 S등급으로 스페셜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직원들이 이제 또 걸러지는 부분 또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영맞지 않는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네네, 자기는 맞습니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 일이 자기한테 좀 체질이 맞는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가 불편한 것도 잘 안 맞는 일을 오래 하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기업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누수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본인한테도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안 일어나는 거고 사업하시면 뭐 거의 25시간 동안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25시간. 예, 맞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25시간 정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잠에 깼을 때도 생각하고 뭐 그래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또 샤워할 때도 많이 잡으실 거고 맞습니다. 번뜻 어디 다니다가 뭐 남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번뜻 떠올라가 문제 얘기를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성공한 사례 가장 본인이 그런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가장 성공한 사례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인터뷰를 끝내서 예 알겠습니다. 아 전에 제가 그 저희가 이틀 전에 끝난 프로젝트인데요. 이틀 전에 예 이틀 전에 이제 끝이 났고 따끈한 프로젝트 예 한 20일간 운영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스마일 농부 캠페인이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이제 뭐 신품 정도 짓게 하고 컨텐츠도 제공하고 또 그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일부 하고 이걸 이제 시장에 이제 확산하는 작업도 하고 유통하는 작업도 하고 이제 납품하는 작업들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이커머스 회사이기도 하고 마케팅 팀, BX 팀, 디자인 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합을 시켜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제주도 농가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래서 김한나 농부라고 천혜양이나 이제 만감류라고 하죠. 천혜양, 한라봉 이런 것들을 키우는 농가들을 모집하고 대표적으로 김한나 농부를 앞세워서 저희가 일반 고객들한테 저희는 이제 원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한 7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 금액 대비. 그러니까 그게 판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객들의 펀딩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익을 안 취하고 예, 그 플랫폼 역할만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풀필먼트 역할만 한 거죠. 그런데 고객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농부 그 저희가 했던 제주도 이제 고객들 얼마나 참가하셨습니까? 지금 이번에 고객들이 그래도 한 4천여 명. 4천 명이 예. 펀딩에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했습니까, 되게? 인당 그래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씩 다 하셨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제주의 한라봉이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군데 참 저희가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8군데. 그럼 8군데 하고 이분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성사시켜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플랫폼 안에서 이제 직거래를 성사시킨 거죠. 그렇게 재밌겠네요. 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사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느끼겠네요. 그런 것도 느끼셨고 또 농가들의 이미지를 담은 저희가 이제 영국에 계신 슬로우어스라고 작가님하고 콜라보해서 엽서나 벤치도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받으시고 또 고객분들도 싱싱한 천혜향도 맛봐서 좋지만 유명 작가의 이런 그림 엽서도 받아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컨텐츠가 하고 나서 제가 저 전 직원들하고의 이제 이 잔디의 채팅방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까지 이 회사를 운영해오고 경영을 해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컨텐츠다. 또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길이지 않느냐. 가장 멋진 프로젝트네. 예. 그래서 너무 가슴도 뿌듯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제 지인들이나 주위에 이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 깊었습니다.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을 한번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예. 그 요즘에는 사람들의 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착한 기업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예. 예, 그리고 사회 공공의 선을 위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이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네. 뭐 일본도 괜찮고 이분도 괜찮으니까 오늘 이왕 나와셨으니까 식탁에 있는 삶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판촉을 하시고 예, 뭐 그게 보니까 홈페이지가 네. tablewithlife.co.kr이죠. 예,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한번 또, 말씀해 예. 주시고. 예.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그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공병호 박사님 이 유튜브 채널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영광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식탁이 있는 삶은 우리나라의 제철에 각 산지에 있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건강하게 전달하는 식품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탁이 있는 삶 이외에도 정말 좋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과 같이 이제 호흡하는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각 농가들마다 개별 농장이라든지 또 개인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식탁이 있는 삶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퍼밀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 한번 더 크게 예. 퍼밀. P-E-R. 예예. M-E-L. P-E-R-M-E-A-L. 예. 퍼밀. 퍼밀이라고 예. 이제 치시면 저희가 이제 식탁이 있는 삶에서 운영하는 푸드 플랫폼이 이제 찾으실 수 있고요. 거기서 플랫폼을 그쪽에서 찾을 수 있다. 예예. 예. 퍼밀. 뭐 예. 이제 이커머스나 네이버나 예.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퍼밀. 퍼밀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푸드 플랫폼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고요. 저희 그 퍼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끼란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퍼밀이니까. 예, 예. 고객들한테 예. 한 끼의 즐거움을 예. 선사한다. 한 끼의 건강함을 예. 선사한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고요. 저는 그 이야기 하시니까 항상 옛날에 유학할 때 밀 쿠폰 생각납니다. 항상 배가 고플 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참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업 계속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